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계 전문가들이 복지 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장애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장애계 전문가들이 모인 한강복지포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강복지포럼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한강복지포럼은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장애계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특히 장애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토대 하에 장애인 관련 정책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재현함으로써 당사자 삶에 변화를 주는 서울시가 되도록 공감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이 첫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가 좋은 정책들 우리가 만들어서 역할을 할 거고요. 한강복지포럼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앞으로 한강복지포럼은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공공기관 3곳 가운데 1곳 이상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3곳 중 1곳 이상은 지난 5년간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절반은 5년간 고졸 채용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여성 채용 비율은 점차 상승세를 보이며 50% 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공기관 370곳 중 38.4%인 142곳은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장애인을 단 한 명 뽑은 곳도 58곳에 달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을 포함해 장애인 채용 인원이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곳은 총 163곳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인 채용 인원이 5년간 1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65곳으로 17.6%에 그쳤습니다. 장애인을 가장 많이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5년간 1,300명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안내방송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소리의 지하철 안내방송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2일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작은 소리로 인해 안내방송에 의지하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청각장애인 등의 목적지 하차를 어렵게 한다며 서울교통공사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지하철과 도시철도는 정차역에 도착할 때 전동차 승무원 업무 예규에 따라 도착역과 환승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열차별 또는 스피커 상태에 따라 안내방송 소리 크기가 작은 상황이 종종 발생해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청각장애인 등이 제때 내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철도 차량의 소음 권고 기준 및 검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권고 주행 소음 기준을 최대 92데시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지난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시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의 설비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메르스 사태 후인 2017년 의료법 개정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갖게 됐지만 요양병원 중 법 개정 이전에 개설된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 이전 개설한 요양병원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설비 기준을 마련해 재정 지원으로 설치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 관리를 담당할 감염관리실과 이를 감독할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현황도 점검합니다.
100개 병상 이상 요양병원 1,270곳을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미설치 병원이 이런 조직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개인보호구 착용요령, 확진자 동선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방법 등을 교육할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합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노동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시행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 제도와 관련한 재정 지원을 새로 마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단축근무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보전해주게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017년 2,800여 명에서 작년 16,6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직장 동료가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주말 모습을 김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월부터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말보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말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생활, 취미여가, 건강증진, 교육활동, 사회참여활동, 생일파티 등 주말 돌봄 및 문화여가 영역과 관련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그 장애인 부모님들께서도 주말에 어떤 쉼이 좀 필요하신데 그 부모님들께 그런 주말을 이용해서 휴식을 갖고 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뚝딱뚝딱 탁구와 신나는 난타, 아트와 하트, 신바람 노래교실, 맛있는 이야기 등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정신요양시설 파랑새 둥지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가정의 달 효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석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파랑새 둥지에서 효잔치 및 시설 설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었고 60세 이상 어르신들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시설 설립 50주년 기념식과 공로패 수여, 축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신 분들은 일일이 제가 거론할 수 없을 만큼 각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이런 자리가 생기기까지 보이지 않는 분들의 협조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모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맞이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인 파랑새 둥지는 1973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현 시간까지 소외된 정신장애인들을 보살펴오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생활시설 운영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외부 업체와 취업 연계하여 자립을 촉진시키고 편견 해소와 인권 보장에 위해 노력하는 등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더불어 공존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 전북 남원시의회가 청소년들이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남원시의회가 관내 청소년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총 8회에 거쳐 청소년의회 교실을 운영합니다. 남원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실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1일 시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정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남원시의회 대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남원시를 위해서 그 시민들의 그 편리함과 그 남원시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고 느낌은 많이 긴장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요. 지난 13일에 열린 제1차 청소년 의회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남원시 오동초등학교 학생들이 1일 시의원이 되어 의회 소개, 개회식과 모의의회,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인 설득과 대화의 방법을 배워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민주적 의사결정까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국회를 방문했던 경험이 정치인을 꿈꾸는 계기가 된 것처럼 민주주의 의회를 직접 경험한 학생들이 더 큰 미래를 꿈꾸며 책으로만 어렴풋이 이해해야 했던 민주주의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충견의 넋을 기리는 이색문화제, 의견문화제가 전북 임실군 오수의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7번째 열리는 그 현장에 장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견의 고장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을 위한 축제인 의견문화제가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오수의견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의견문화제는 198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7회째를 맞았으며 위험에 처한 주인을 목숨 바쳐 구한 충견의 넋을 기리는 반려동물 축제의 장입니다. 올해 의견문화제에는 멋과 개성을 뽐낼 수 있는 반려동물 패션쇼와 유명 가수들의 개막 축하 공연으로 축제 현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며 일명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영욱 씨의 노련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패티캣에 대한 토크와 반려견 심리 전문가인 이웅종 연암대 교수를 초청하여 반려동물 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울러 행사장 곳곳에는 반려견 관련해 많은 업체가 참가하여 애견 산업 박람회와 각종 반려동물 체험 행사 등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또한 의견공원 일대에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전국 유일 공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인 오수펫 추모공원,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이 있어 전국의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오수를 찾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의견문화제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인식 개선 등 반려가족 화합을 구축하는 문화축제로 토대를 다지고 있으며 세계 명견 테마랜드 추진으로 반려동물의 성지는 물론 오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려산업의 메카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남 도민체전과 함께 개최된 제30회 전남 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도민체전보다 장애인체전이 먼저 개최된 첫 사례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문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이 빛나는 순천, 감동이 꽃피는 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제30회 전남 장애인체육대회가 생태수도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장애인체전은 22개 시군 선수단 입장에 이어 개회선언, 대회기 개양, 성화 점화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게이트볼, 당구, 좌식 배구 등 15개 경기 종목과 댄스 스포츠, 양궁, 태권도 등 시범 종목 7개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쳤습니다.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순천을 찾아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고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대회를 치렀습니다. 순천시에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장애인 체육대회와 도민체전이 함께 개최되는 첫 번째 사례이고요. 또 도민체전보다 장애인 체전이 먼저 개최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수시가 종합 우승을, 순천시 2위, 목포시가 3위를 차지해 시상식과 함께 차기 장애인 체전을 개최하는 완도군에 대회기 전달 등을 끝으로 사흘간의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전남 장애인체전을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어 전남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생활 속 예술품인 부채를 통해 이랑주 작가의 캘리그라피와 황주일 작가의 문인화가 만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옛 선비들이 늘 지니고 다니면서 더위를 쫓았던 생활 속 예술품인 그림 부채. 여수 여차 동행 갤러리에서는 부채에 쓴 글과 그림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가 단오에 부채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같이 콜라보로 부채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정말 큰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림에 맞춰서 저는 글씨를 쓰고 선생님은 제 글씨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부채전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랑주 작가의 캘리그라피와 황주일 작가의 문인화가 만나 전통적인 모양의 둥근 부채에 고운 글씨체 캘리그라피와 아름다운 꽃과 동물 등을 소재로 담아내 그윽한 전통미가 살아나 한껏 운치를 느끼게 합니다. 작년에도 1차로 전시를 한번 했었고요. 꽃과 캘리그라피라고 해가지고 저희 전시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또 올 9월에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캘리그라피와 수목의 만남으로 전시회를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이랑주, 황주일 두 작가의 공방에서는 캘리그라피와 문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와 문인화 강의는 두 작가의 섬세한 손끝에서 수강생들의 열정적인 작품들이 완성돼 뿌듯함도 큽니다. 선조들이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만든 부채의 여백을 아름다운 글과 그림으로 채워 새롭게 재탄생된 예술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과 주간 활동 서비스를 동시 수급한다는 이유로 활동 지원 시간이 차감되는 장애인이 1,3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목적이 다른 제도임에도 단지 유사한 대인 서비스라는 이유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발달 장애인과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8년 9월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으로 학령기 이후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동시 이용수급자들은 차감 전 월평균 약 115.3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수급받고 있었지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이후 34.5시간이 차감된 평균 80.8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아파트와 주택 내외부에 일명 월패드라 불리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겪고 있어 법률적, 행정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혜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주관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집 안팎의 정보통신기기를 유기적으로 연동해 출입문뿐만 아니라 집안 내부의 가전기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를 외면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자리 보장은 자립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만큼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